사무실에 울타리 찾지. 가고 막혀. 예, 타세요. 차에서 얘기할까요? 예, 예. 예. 옆에 타도 될까요, 선생님? 예, 예. 아까 전에도 그 뭐 어디서 오신 분인가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 지금 수사 그 하는 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넘어갔어요. 제가 여러 몇 가지. 그런데 오늘 온 사람들 그럼 검찰에서 온 사람들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분도 기자고요. 네, 저는 어저께 어떻게 찾았냐면 이 택시가 모범 택시가 아닐 거라고 확인하고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택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그 김진성을 여기서 태우셨잖아요. 네. 그 혹시 전화를 받고 태우신 건가요? 그렇지, 우리 콜센터에 네. 콜을 받고 내는 저쪽에 애플 상가에 저 택시 상가에 서가 있다가 콜을 받고 여기 요 뒤에 요 횡단보도 있는 여기서 탔거든. 애플 상가요? 아까 저 이제 애플 상가? 애플 상가. 네네. 택시 승강장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네. 콜센터에서 콜 와서 네. 요 K호텔 네. 요쪽에 네네네. 콜 받아가지고 요 왔는데 요저 바로 우연찮게 탔다 그러던데 아까 그분은? 아 선생님 거기서 콜을 받고. 콜 받고 애플 상가에서 콜 받고 여기서 태웠다는 거죠? 그 몇 시에 태우셨어요 혹시? 우연찮게는 아니고 아, 콜 받고 그러니까 그 김진성은 콜 받고 여기로 오셨는데 아, 네, 뭐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네네네 이름 아, 모르겠고. 김진성이에요 그 사람이 아, 네. 그래서 7시 반쯤 쿠더라고 7시 반쯤에 내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여튼 아침이었거든 네네 맞아요 그래서 7시 반 8시 그 사이인 것 같아 네. 그 우리 맨 처음에 연락 오기를 우리 콜센터에서 콜에서 네. 형님 혹시 7시 반쯤에서 그 손님 모시고 네. 모신 적 있냐고 묻길래 네. 그래 갔었다 네. 그 가덕 그쪽에 그 전망대 거기 갔었다 네. 그래 돼갖고 이제 일이 됐는데 연락이 이제 결국은 강서 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연락을 받은 게 네. 내가 노는 날 일단 받았는데 4일날인가 8일날인가 4일날이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4일날 아니면 8일날이거든. 네. 그럼 내가 왜 4일 8일을 하나 하면은 요 비번이 없잖아요. 저 도시가. 네.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하고 내가 쉬거든. 네. 그래 쉬는데 4일날인가 8일날인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 아 네네. 그게 4일날 목요일이거든. 네네. 목요일이고 네. 8일날이 월요일인데 네네. 내가 병원에 가려고 지금 약속이 돼 있었던 날짜였는데 네. 내 동료하고 산에 갔다가 아침에 나가서 손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네. 정신 먹고 나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네. 강서 경찰서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진해 시내에 있는데 네. 좀 있으면 내가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좀 곤란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용원에 있다고 하더라고. 네네. 그러면은 용원에 있으면은 네. 요 웅천 쪽으로 오면 내가 웅천으로 가겠다. 그럼 중간에서 만나면 안 되겠냐. 네네.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대답하니까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형님 웅천에 지금 그 파주소가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문을 안 본다. 네. 그래서 아 그렇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덕산 파주소로 올 수 네.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덕산 파주소에서 네. 결국은 만났어요. 네. 그분들을 경찰관들을 네. 그래가지고 파주소에서 결국 조서를 조서를 받은 거지. 조서를 받았고. 이리 저게 어떻게 저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예.
그날 어떤 김진성이 콜을 받고 여기서 7시 반쯤에 콜을 받고 태우셨잖아요. 네. 그 김진성이 어디로 가자고 타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전화기에 네. 주소를 가 있더라고. 네네네.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 주소 여기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 문자로? 그렇지. 그 문자를 받은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아 문자를 받은 걸 보여줘서 여기에요.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 이거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여기. 대항동 산 1-4. 네. 저기에요. 저기에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가는 동안 15분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한 정도 걸리지. 15분에서 네. 20분 정도. 다른 장소를 가진 않으셨죠? 안 갔어요. 바로. 어. 그럼 이 내비 치가지고. 네. 이 내비 따라 앉아. 갔고. 자, 그러면 그 문자를 보여줬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그렇지. 뭐, 그 메모장을 보여 메모가 아니고 네. 전화기에. 네. 제 주소가 찍혀져 있더라고. 아, 문자에? 문자 메시지에?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렇지. 그걸 보고 내가 내비를 치가지고 여기를 갔어.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거를 보여준 거네요? 그렇지. 그럼, 아. 그러면. 그 저희가 CCTV로 봤을 때는 팩백을 메고 있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크로스백을 선생님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 네 끈 달린 거 긴 게 이건가? 네 맞아요. 크로스로 메는 거 손가방인가? 네 뭔가 우리 자세히 안 보잖아요. 네네 자세히 안 보죠. 손님 태우면은 네 맨 처음에 콜 받고 오면은 요 장소에 왔으면은 아 네. 저분인가? 싶어서 구락성을 한번 집은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구락을 치면 내가 콜 받고 왔으니까 콜을 치면 콜을 부르는 사람 같으면은 네. 이쪽을 시선을 돌리면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타고 예, 어서 오세요. 그거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네. 그래 하는데 뭐 안 할 말로 여기 좀 가주세요 하고 이제 조선 내밀었다. 네. 그러면 손님이 뒤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님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전화기만 보고 했는데 네. 가면서도 이제 너 뒤에 앉았으니까 뭘 들고 있는 거냐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네. 처음에 탈적에 네. 뭔가를 가방을 맸거나 들었거나 뭔가는 가지고 있었어. 가방을 메고 CCTV 보니까 벗으면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됐든 네. 그냥 맨몸은 아니에요. 아 가방을 맸다. 어, 가방을 메고 있었는가 들었는가는 네.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차피 뭔가를 들고 있어. 그렇지만 그 주소를 찍어 보니까 거기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가는 그렇죠? 장소예요. 네네. 그래서. 등산은 가는 건 아니다. 네. 등산을 가는 것 같으면은 네. 양쪽 그 고리가 있는 걸 크든 작든 요 등산 네. 다니면 보통 보면 배낭 이거 메고 하는 그쵸, 게 그렇죠. 등산 보기 딱 확실히 나오죠. 네. 맞아요. 맞아요. 등산 가는 사람하고 그냥 네. 가는 사람 딱 뚜렷하게 포가 나는데 등산 가는 옷차림은 아니에요. 등산 가는 옷차림은 아니라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긴 가는데 그쪽에 뭐 안 할 말로 전망대니까 네. 앞에 바다가 확 튀어 있으니까 네네. 뭐 한 번씩 가는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이제 갔었지. 네. 갔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여기가 맞냐고 묻더라고. 아 대양정만대에 가서 예, 여기가 맞냐? 도착하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묻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꼭 처음 와본 사람 같이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거기 답사는 안 갔던 거네요. 처음 간 사람은 맞아.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맞습니까? 물어볼 이유가 그렇죠. 그냥 내렸겠죠. 예, 여기 내려주세요 이랬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렸잖아요. 네. 내리고 나서 선생님 다시 여기로 돌아오셨겠네요. 그렇죠. 네.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오다가 아무런 그런 건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일을 하고 했는데 네. 오후에인가? 방송에 나왔다.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왔다가 네. 피습을 당했다. 가덕도에서.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가덕도라는 말은 또 안 넣었었어요. 오, 그 내가 이 봤을 저 들었을 적에는 그렇죠. 이상하다. 그 나중에 본 게 이제 가덕 그 저 신공항 그 하는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을 적에 이 바로 누워 있는 안경 끼고 바로 누워 있는 걸 딱 보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는 밑에 바닥에 그 바닥에 요 그냥 이런 맨 네. 바닥이 아니고 그 나무 플라스틱 나무인가 뭐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있잖아요 데크 그, 나무 데크 같은 네. 그런 것들이 화면에 보이길래 야 내가 그 아침에 태워준 사람이 거기 가득도니까 네. 열심히 봤지 보니까 네. 이상하다
아까 전망대 거기는 그렇게 갈리져 갈리져 있거든. 네. 그래서 전망대 거기서 무슨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가? 네네. 아무 다른 데서 했는가? 그 위치를 내가 생각 느낌이 좀 쨍아. 아까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렇지. 그 당시 갔을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네네네. 다시 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안 가봤어요. 아, 그 시간대는 시간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었는데. 네. 아, 내가 좀 그 장소에서 그랬나?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하여튼 며칠이 지났나 몰라도 4일 아니면 8일 날에 4일 아니면 8일 날? 전화가 온 거야. 강서 경찰 부담에서 전화가 온 거라. 아, 맨 처음에 요 우리 콜센터에서 전화왔네. 콜센터에서 네. 그 간 적이 있냐고. 네. 어, 그래 갔다. 그래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지나고 난 뒤에 강서 경찰서도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만나서 네. 족수 끼미고 네. 뭐 지장 찍고 뭐 이래갖고 가고 아까 오신 그분들도 내면 그런 거 뭐 어떻게 물어보고 네. 그래 거기까지 그 태아준 끝까지 갔다 왔어. 아, 네, 제가 아까 들었어요. 아까 그분 만나고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 안 했나요? 안 하더라고. 왜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그 블랙박스 안 물어봤다고요? 네,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받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어디를 가달라고. 그걸 경찰 얘기하셨어요? 얘는 이야기 안 했지. 아, 경찰 얘기 안 했어요? 안 물어보니까 안 해요. 아, 안 물어봤. 아, 그 어떻게 물어봐요?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니까지 내가 답답. 아, 그러니까. 말을 해줄 그런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파출소 안에 가갖고. 당하죠. 네? 뭐 안 할 말로 네네. 물어보는 말 대답하고 뭐 네네. 이렇지. 네. 문자를 보여줘서 어떻게 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렇지. 아, 안 할 말로 죄를 안 지어도 경찰서에 가고 네. 경찰관 앞이든 파출소에 가든 가면은 뭔가 그건 정신이 없고 네.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질 않아. 아까 그분도 그러더라고. 왜 그걸 안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겠네요. 그냥 조사하는 거. 네. 조사하는 걸 그래도 뭘 많이 하여튼 그 파출소에 가가지고 네. 그 가서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 파출소에서 어느 뭐 상담실 비슷한데 무슨 나간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컴퓨터로 치고 내 뭐 물어보는 거 좀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아무래도 뭐 한 10분 15분은 했지 않았나. 아, 그 정도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어요? 이것만 물어봤죠. 그렇지. 언제 어떻게 태웠냐? 어떻게 태웠냐? 어떻게 태웠냐? 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손님을 태우고 어떻게 그 사람이 했는가? 네. 그러니까 나는 콜 받고 여기 와서 그 사람을 주소를 주길래 네. 주소지대로 그쪽에 데려다 주소를 치다 보니까 거기가 네, 가덕도동 네. 맨 처음에 강서구 대항동 네. 대항동 산 1-4를 치니까 네네네네. 그렇게만 적혀져 있었거든 전화기에 네네네. 그게 가덕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강서구 같으면은 일단 부산이니까 네네네. 내비가 지금 가면 되겠다 싶어서 네. 매다이대로 가니까 가니까 되는데 가덕도에는 네. 우리가 사실은 매다이대로 안 가거든. 그죠? 넘어가니까 가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기는 이제 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네. 가덕도는 이제 제일 이게 이제 대항이 제일 먼 동네거든. 그렇죠. 거기가 제일 마지막 동네인데 거기는 2만원이고 그 가기 전에 밑에 동네는 15,000원 맞아요. 12,000원이고 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네네네. 네, 요금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내비 딱 치고 난 뒤 가덕도라는 게 딱 떴기 때문에 내가 그 손님 보고 여기는 밑에대로 갈 수 없는 장소가 네네. 아니고 네. 우리가 2만원을 받습니다 네. 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현금으로 줬나요? 카드로 계산해요?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줬어요. 네. 그 말만 하고는 뭐 자기하고 뭐 손님하고는 주고받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체가 없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경찰이 중간에 누굴 태웠는지 또 아니면 다른 데를 그 경유했는지 그건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착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는 물어봤죠? 근데 그 전망대. 전망대? 예, 이 주소대로. 이 주소를. 아, 네네. 맞아요. 이 주소대로. 이 주소를 그분들이 적었나? 적었어요? 네, 괜찮거든. 내가 이 주소를 갈 수도 없나? 네. 잘 모르겠네. 혹시 그분이 하여튼 네. 가덕도에 전망대
까지 갔다는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저처럼 이렇게 질문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하여튼 아까 그분도 그랬지만 왜 문자 전화기 문자에 있었는 것 같으면 네. 누군가한테 문자를 받았을 건데 이걸 왜 질문을 안 맞아요. 했을까? 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하셨으니까는 몰랐겠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아, 물어보셨네요. 경찰은 그걸 아예 물어보질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은 문자로 봤다는 내용은 경찰은 전혀 모르는 거고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주소를 내가 아마 이런 것 같아. 네. 어떻게 그 어디를 가서 했나. 네네. 아, 주소를 주길래 주소대로 내비를 치고 갔다. 내비를 치다가 보니 가덕도라서 가덕도라는 걸로 확인을 해서 거기는 자리가 이러했다. 이래갖고 갔다. 그 말만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그 주소를 어떻게 받았느냐? 쪽지였나 문자였나 소리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 왜? 하여튼 선생님도 되게 겁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살인 미수범을 탄 거죠. 예, 그럼 뭐 우찌된 거나 묻는 말이라 대답하지 내가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해줄 여유가 없어. 혹시 그 사람이 차에 타는 동안 누구랑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뭐 뒤에 앉아서 문자를 했는가는 하긴 할 수 없고. 아까 전화 통화는 안 했고. 예. 뭐 또 다른 뭐 특이할 만, 그러니까 그냥 손님일 때 모르지만 범인인 걸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생각해봤을 때 좀 특이한 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말없이 갔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네. 정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거나 했으면 안 할 말로 주고 받고 했으면 아, 이 사람이 네. 이재명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통 보면 직업이 돼요. 직업이 막 이런 사람 태우다 본 게 맞아요. 한잔 하고 오면 이 씨발놈 그 새끼들 뭐 사과 이 사모. 네. 아, 이 사람들 이재명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네. 이 사람은 윤석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네네네. 그는 직감이야 가지지만 그렇다 해서 손님하고 말을 섞고가 할 그러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냥 말만 듣는 거지. 근데 네. 그 사람이 안 할 말로 가는 도중에 네. 씨발 뭐 정가도 많은데 뭐가 어떠니 저떠니 네. 막 이런 소리를 했으면 아, 네네네. 기억이 조금이라도 뭐 세월이 많이 안 갔으니까 네.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내려줄 때 거의 대략 몇 시 정도 도착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8시쯤 됐다고 봐야지. 그럼 그때 거기에 7시 반 가까이에 여기서 태웠다 하면 8시 전에 8시 가까이 됐다고 봐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때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좀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다 아무도? 차도 그렇지. 없었고 주차장에? 거기 주차장에 있잖아요. 차도 없지 아마. 8시쯤. 차가 있으면 차가 그거 대놓고 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행사가 있으니까 경찰들이랑 이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러니까 이런 시간이라서 경찰 버스도 못 보셨죠? 없어 아무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8시 가까이 돼서 만약에 내가 7시 반 그럼 시간을 정확히 모르니까 네. 내가 우리 콜센터에서 7시 반쯤에 손님 모신 적이 있나 물어봤기 때문에 네. 아, 그때 내가 일하러 나와가지고 저기 있다가 콜을 받았기 때문에 아, 뭐 그 시간대는 얼쭉 맞다. 그래서 아, 그래 모신 적이 있다. 그럼 딱 보면은 뭐 많이 이게 그 많이 사람들이 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우리 콜을 탔으면 8시나 9시 사이에 그쪽에 간 모진 손사 있나 물어보면 아 내가 아까 한 8시 반쯤 갔다 왔다 이래 되거든. 그렇지만은 이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면서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그때 콜센터 전화가 녹음이 되나요? 안 될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 있었으면. 네. 근데 이거 블랙박스 이거 같이 연결된 거죠? 이걸로. 왜냐면 지금 선생님보다 더 좋은 메모리 카드를 드리고 이걸 제가 10만 원에 살게요. 아, 그건 이 메모리 카드가 지금 어디서 살 수가 있나요? 제 있어요. 바로 아, 드릴게요. 그래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네.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해야 돼요. 지금 빼올게요. 예. 그리고 선생님, 그 제가 우선 5만 원은 사례 드리고 10만 원은 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도움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안 되나 이거는 네. 언제든지 이거는 내가 네. 도움을 드려야 되고 네. 하는 거는 막. 아,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 이거 어쨌든 선생님하고 인터뷰 한 거 이거 제가 방송에 내보낼 건데 그 뭐지 그 음성 그거 건조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 예. 예. 이거